차이를 분석하고 고려한다는 것은 사실 DIR에서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또한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많은 프로그램들이 개인의 특성을 강조하고 또 개개인의 장점과 단점을 존중한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프로그램의 이론일 뿐이지 직접적인 서비스나 기법으로까지 연결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특히나 근거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대부분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말로만 하거나 형식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그친다는 것이죠. 하지만 DIR 플로어타임은 과학적인 근거하에 개인의 특징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고려를 해서 아이들의 발달에 개입을 합니다. 어쩌면 이 개인의 차이라는 것이 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이 다 다르지 않아? 엄마 아빠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른데 다른 것이 당연하지 뭐가 특이한 점이 있어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막상 아이를 바라볼 때 우리가 아이의 다른 점을 정말로 진심으로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어려워하시고 힘든 이유는 아이가 내가 생각한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라주지 않거나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입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아이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인가, 아니면 남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자라기를 원하는가.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이가 남들과 다르게 보이는 것을 힘들어 하십니다. 자, 엄마가 원하는 것은 지금 외출하는 것이고 엄마가 원하는 것은 어느 나이가 되면은 기저귀를 뜨는 것이고 남들이 다 긴팔을 입은 추운 날이 오면은 긴팔을 입어주는 것이고 더울 때는 반팔을 입는 것이고 자, 다른 사람들이 모두 조용한 곳에 가면 조용히 있어주는 것이고 어린이집에 가야 하는 나이가 되면 가야 하고 또 길을 걸을 때는 엄마 옆에서 걸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 아이는 쉬지 않고 오르락내리락 거리거나 아니면 손을 잘 잡으려고 하지 않고 옷도 엄마 마음대로 입히기가 어렵고 신발을 신어야 하는 곳에서도 벗으려고 하고 벗어야 하는 곳에서도 신으려고 하고 기저귀를 띄어야 하는데 기저귀를 띄지도 않고 네, 이런 것들이 모두 부모님들을 어렵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아이가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훈육하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아이로 하여금 점점 더 관계를 거부하고 의사소통을 거부하게 만드는 계기가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러한 행동에는 분명히 본인들만의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DIR에서는 어떤 프로그램보다 이 개개인의 차이를 존중하고 실제 겉모습에서 드러나는 것보다는 그 겉모습으로 나타나게 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 내면에 있는 문제, 아이의 몸 안에 있는 문제, 감각의 문제들을 좀 더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그래서 그 내면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룹니다. 단순하게 아이들의 성별이나 부모나 환경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아이들 개개인의 감각 처리의 이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조사합니다. 바로 이것이 다른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부분입니다. 감각 처리란 매우 생소하고도 새로운 용어일 수가 있습니다. 흔히 감각 통합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감각 처리는 최근에 이 감각 통합과 유사한 의미로서 좀 더 넓은 의미의 감각 장애로 거론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계시고 또한 이 감각 처리는 아동 발달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개념입니다. 자, 감각 처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DIR 플로어 타임은 이처럼 과학적인 근거하에 철저하게 개인의 차이를 존중하고 또 개인의 차이에 근거한 접근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